필리핀 한인 회장이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? 고마워. 내가 이번에 유동구 찾으면 사례는 충분히 할게. 그래. 이번엔 유동굴 찾을래나. 어제 느낌이 좋은데. 뭘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? 어? 나이 들면 혼잣말 는다더니 당신 벌써 그렇게 된 거야? 혼잣말은 젊을 때도 많이 했네요. 당신이 일하느라 워낙 바빠서. 왜요? 뭐 커피 줘요? 차? 아니, 선주 녀석 또 나가는 것 같던데. 아이고, 당신은 참 귀도 박다. 서재 있으면서 어떻게 다 들어요? 걔 단속 좀 해, 응? 글 쓴다고 일도 안 하면서 그맨 놀기만. 토요일이잖아요. 친구도 만나고 좀 쉬어야지. 걔가 토요일, 일요일이 어딨어? 평일에도 맨날 노는데. 그럼 평일엔 논다 치고, 평일에 노는 애가 일요일엔 일하겠어요? 아유, 남의 집 아빠들은 그냥 딸이라면 물고 빨고 난리라는데 어떻게 당신은. 누구네 집 아빠들이 다 큰딸을 물고 빨고 해. 그게 다 쇼야, 쇼. 아이고, 참. 우리 딸 어디야? 나 극장 와.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이제 극단 도착했어. 아빠가 돼지불백 맛있게 해놨는데 왜 아침도 안 먹고 나왔어? 그냥 좀 입맛이 없어서. 이따 들어가서 먹을게. 입맛이 없어? 어디 아파? 아니, 아프긴. 어젯밤에 단원들이랑 술을 좀 마셨더니 아우,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근데 지금은 괜찮아. 술 마시더라도 안주 잘 챙겨 먹어.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씩씩하게 얘 팍팍. 그럼 먹는 거 하면 내가 또안 빠지잖아.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눈치 안 줘. 선배들도 얼마나 잘해주는데.